프로폴리스와 천연치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프로폴리스의 원괴입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벌통 위에 뚜껑 그 사이에 개포라고 해요. 포망에 이걸 다닥다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냥 이 천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천 아래 망을 넣어서 그 망에 붙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을 털어가지고 밀랍들이고 진한 색깔이 프로폴리스돼요. 여기는 다 프로폴리스만 붙어있고. 프로폴리스란 뭘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벌통입니다. 그리고 벌 입구에 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벌들이 자기 문 앞에서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병이나 세균을 막는 것이 프로폴리스의 면역 물질입니다. 자, 원료는 식물의 진입니다. 나무진, 송진, 참나무진, 그리고 어린 싹 있죠. 거기에 있는 풀의 진.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항산화 물질이구나 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벌들이 바이러스나 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면역 물질이에요. 벌은 프로폴리스로 자기들 지켜요. 이거 하나면 돼요 얘네는. 자, 벌들의 인두에서 파로틴을 분비시켜서 만들어내는데 주 성분이 보니까 플라이보노이드예요. 플라이보노이드. 그런데 이제 주 성분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암세포에 좋은 퀘스틴이라는 부성분도 나왔어요. 자, 플라이보노이드는 항산화 물질, 즉 여러분들의 몸에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이보노이드예요.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포를 강하게 하는 작용, 그 다음 지혈, 바이러스 침입 방지, 항알레르기 이런 작용을 하고요. 이 프로폴리스의 작용을 보면 일곱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항염제, 항생제, 항암제, 혈관 강화, 면역 활성, 진통작용, 세포활동, 정상작용.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폴리스는 뭐 이거 먹고 낫는다 안 낫는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프로폴리스는 좋은 식품이야, 좋은 거야 라는 것이 다 알려졌죠. 자, 프로폴리스가 어떤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호흡계, 알레르기나 비염, 천식, 인두염, 중이염, 특히 이 염증이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심하면 프로폴리스 계속 먹으면 나아요. 신기하게. 소화계, 입으로부터 대장까지 있는 여러 가지 소화 불량에 해당하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증들, 비뇨계, 요도염, 방광염, 감염증 효과 있고요. 피부계, 아토피, 습진 부종, 정신질환, 우울증, 전신분열증, 암까지. 이렇게 프로폴리스는 사실 프로폴리스의 그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리학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했을 때, 즉 이 말은 감기에 걸렸을 때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면역이 약해도 감기 안 걸릴 수는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전입니다. 물 1.5리터에 여러분들 드시는 정량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네, 정량보다 한 배 정도 더 넣고 드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보통 액상으로 먹었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한 10방울, 200에 10방울 떨어뜨려 드셨다 그러면 20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되고요. 내가 하루에 분말을 가지고 1.5g을 먹는다 그럼 3g을 드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를 넣어서, 저는 제가 감기 걸리면 저는 한 10g을 넣어서 먹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좀 약간 좀 그 뭐라고 하지,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면 한 4g 정도, 5g 정도까지는 무난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거 잘 인식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500cc 한 번에 다 마시고 300cc 마시고 하는 것보다 2시간 간격으로 나눠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버텨버텨 마시는 것보다요 그냥 한 반컵 마시고 2시간 있다 또 마시고 2시간 또 마시면 우리 몸에서 그 작용들을 계속 해낼 수 있어요. 자, 물의 온도와 프로폴리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폴리스를 어떤 온도에 따라서 먹냐에 따라서 아 도저히 못 먹겠네라고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폴리스를 물에 희석했을 때 차갑고 미지근하고 뜨거운 물에 희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드실 때는 차가운 물에 드시는 게 좋아요. 먹는 난이도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찬물에, 시원한 물에 프로폴리스를 다 드시면 잘 넘어가요. 비교적. 그런데 이제 미지근한 물에 드시기 시작하면 보통 먹기가 약간 그 맛이 진하게 올라오고 뜨거운 물에 드시면 막 맛이 풍깁니다. 그래서
따뜻함에 뜨거운 물에 먹으면 되게 불편해요. 뜨겁다는 말은 커피 마시는 온도 뜨끈하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효능을 보면 차가울 때는 보통이고 미지근할 때는 아주 좋고요. 뜨거울 때는 떨어져 버려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뜨겁게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우리 몸의 흡수율이든지 뭐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폴리스와 염증에 대한 부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항산화 물질인 플라이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리고 인터페론을 생성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몸에서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먹고 바르고 사용하게 되면 노화를 예방하지만, 이제 그 중에 이 퀘스틴 성분은 암세포의 복제를 차단시킨대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일본에서는 항암 작용에 정말 우수한 최고의 식품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활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프로폴리스로 관장도 할 수 있어요. 장청소. 보통은 이제 레몬, 커피 관장, 숯가루 관장 이렇게 했지만 저는 프로폴리스를 추천합니다. 이건 아마 국내 최초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한번 여러 번 하면서 꾸준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우분들 몇 년 전부터 시켜보니까 아무 탈 없었고, 그게 너무 좋고 숙변도 잘 빠지고. 해보셨나요 혹시요? 네, 너무 좋죠. 깔끔하고. 우선은 저 쉬운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요. 아, 레몬 막 그 까가지고 하는 거 레몬도 좋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되게 귀찮아요. 막 그런 힘들잖아요. 자, 이거 보면 이 먹는 무알코올 제품은 왁스가 잘 제거된 그 분말 형태의 프로폴리스보다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알코올 제품은. 근데 우리가 무알코올 제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서 무알코올, 이제 물 수용성인데, 알코올도 수용성이에요. 알코올도 물에서 이제 녹잖아요 다. 그런데 무알코올 같은 경우가 이제 물에 녹여 있는 게 있고 분말에 녹여 있는 게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 분말을 가지고 장청소를 하면 굉장히 좋고요. 장청소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장내 염증이 있어도 복통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내 염증이 있다 그러면 레몬으로 관장하면 되게 아파요. 네,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잇몸 질환. 네, 되게 많죠. 보통 이제 충치나 풍치에 도움이 되는데 방법. 네, 우리가 보통 잇몸 질환이 있거나 풍치나 충치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액상이 있어요. 액상. 액상은 그 스포이드로 짜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위에서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때 액상이 이만큼 올라있을 때 그걸 한 번에 다 떨어뜨리면 너무 따가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폴리스 하도 많이 사용해봐서 그런지 액상 이만큼을 그냥 목젖에다 떨어뜨려도 저는 괜찮아요. 처음 하시면 막 난리 나죠. 막 아 이게 뭐야 하고. 근데 괜찮습니다. 통증 부위에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통증이 잡혀요. 두 번째는 이거를 입냄새가 나거나 백태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원액을 넣으셔도 되고, 독하면 이제 물에 희석해서 진하게 희석해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럼 프로폴리스 원 괴를 입에다 물고 있으면 애리거든요. 혀가 막 이렇게 꽈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물에 진하게 희석해서 하시면 되고, 난 액상이 없다, 분말밖에 없다, 분말도 타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까지 같이 겸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는 그거를 사용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주의는 독할 수 있고요. 소량의 밀랍이 치아에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씻어주시면 좋고 치아에 떨어뜨려야 되는. 네, 프로폴리스와 아토피, 피부 질환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려움이라든지 이제 트러블 피부에 손상된 세포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물에 희석을 합니다. 물에. 자, 이거는요 꼭 피부 질환이 아니라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제가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적극 추천하는 게 프로폴리스를 한 통을 한 달에 한 3병 정도 바르는 거 추천해요. 막 그 물에 타가지고 스프레이로 계속 뿌리면서 매일 하루에 3번 5번 그러면 확실히 먹고 바르고 먹고 바르고 하잖아요. 항암 독소를요 굉장히 빨리 배출해버려요. 놀랍게도. 근데 피부 바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깝다고 생각하죠? 피부 바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피부에, 이거 밑져야 솔직히 본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부에 스프레이도 좀 타가지고 뿌려줘요. 옷 벗고. 자, 그리고 씻고 뿌려주고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아, 이 분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묻을 것도 없으니까 뿌려주고 배
등 이렇게 목 이런 데 뿌려주고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남자분들 밑에 아랫부분 다 이렇게 생식기 부분 그러면 그냥 그게 마르면서 되게 좋습니다. 특히 피부에 가려움이 있거나 손상된 세포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이게 이제 건조한 분들은 천연 로션이나 올리브유에 섞어서 발라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듣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침체기가 또 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비를 또 넘기면 또 좋아지고 아토피나 피부 질환들은 처음에 뭔가 바꿔주면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그러다가 침체기가 있다가 또 좋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좋아집니다. 꿀물에 희석해서 발라도 돼요. 꿀물 아까 바를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 꿀물에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려가지고 아니면 가루로 희석을 해가지고 바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물이 나거나 할 때는 그 진물 자체에다 분말 가루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진물을 뽑아내버려요.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욕창 같은데 아니면 유방암 괴사가 되거나 염증이 터져나오거나 고름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죠. 거기다 가루를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 부위 있어요. 그럴 때는 소독을 알코올 프로폴리스로 하셔도 돼요. 막 그냥 상처가 심하게 나서 그쪽에 너무 막 냄새가 나고 그런다 그럼 원액을 그냥 막 뿌려줘. 그럼 되게 따가워요. 따갑지만 소독은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제품들을 좀 잘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프로폴리스를 먹고 조금 남겨서 그거를 그냥 내 몸에다 발라주는 거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남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